자, 이제 배운 데까지도 쟁점형 키워드 가지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스스로 자신의 교육에 대해 결정 권리 인정된다고 봤고요. 자, 초기 배의 기본권 질서는 부정된다. 다만 국가의 보호문은 있다. 자, 출생 전 형성 중 생명에도 기본권 주체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자, 태아죠. 태아의 모든 기본권 주체가 있느냐? 모든 기본권은 아니다. 자, 생명권, 신체에 관한 것만. 자, 외국인의 기본권 질서가 인정되는 경우는 자, 인간, 성질상 인간의 권리인 경우. 자,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권 질서 인정이 달라지냐? 아니다. 자, 불법 체류 중에 외국인, 자, 지정 선택의 자유는 있는데 불법 체류 중인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자,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자, 기본권 성질에 달린다. 자, 인간의 권리, 자, 결사체가 할수 있는 권리, 한정된다. 자, 외국인 자격제도와 관련된 평등권의 기본권 주체성, 자, 외국인은 자격제도, 네, 다툴 수 없으니까 평등권 안 된다. 자, 거주 이전의 자유, 자, 결사의 자유, 자, 법인에게 인정된다. 자,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자, 사인을 쓰지 않아서 긍정된다. 자, 공무원도 자,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자, 사인을 쓰지에서. 자,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자, 원칙은 안 되는데, 자, 예외적 자, 사경제 주체거나 동행 업무 수행, 복종 관계에 있는 경우 공법인도 될수 있다. 자, 공법인과 사법인의 성격을 경유한 특수한 법인 자, 기본권 주체 된다. 자, 국립대학의 기본권 주체성. 자, 된다. 대학의 자율권을 갖는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 주체 안 된다. 자, 기본권 규정의 사법 관계에 대한 효력에 있어요. 원칙은 간접 적용한다. 자, 예외적으로 직접 적용하고, 자, 민법 조항을 통해서 간접 적용된다. 자, 기본권 보호의 범위, 자, 국가가 아니라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만 헌재는 보고 있다. 자, 국가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 보호무 위반 여부, 그래서 문제가 안 되고, 자, 보호무 실현, 자, 기본권 보호무 실현, 자, 입법자가, 입법행위가, 네, 매개로 한서 한다. 자, 보호무의 구체적 이해, 역시 입법자가 하니까 입법 재량이다. 자, 보험 위반 여부 심사 기준. 자, 가소보험금지 원칙. 자, 병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 공소지기 못하도록 한 것이 기본권 보호 위반 아니라고 봤고, 하지만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라고 봤죠. 자, 기본권 보호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가입금지 원칙 위반 가능한지, 자, 긍정. 자, 이 경우였죠. 자, 사법질서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국가에게 기본권 보호무가 있다. 자, 모든 자유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다. 자, 담배사업법이 자, 국가의 보호무에 의한 가소보험금지 위반 안 된다. 자,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포괄적 의무를 지는지, 네, 당연히 긍정된다. 자, 제3자에 의한 환경권 침해, 이것도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니까, 자, 기본권 보호무 진다. 자, 확성장치 소음규제 규정 두지하는 것, 자, 환경권 침해냐? 자,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자, 환경권 침해한다고 봤고, 자, 대통령, 국회의원은 아니다. 자, 기본권 충돌의 해결 방법은, 자, 서열이론, 자, 법익 형량, 자, 부변주의죠. 해서, 자, 흡연권과 협언권. 자, 서열이론에 따라서 충돌을 해결했고, 자, 혐의권이 상이다. 자, 알 권리와 개인정보자의 결정을 충돌할 때는, 자,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한다. 자, 기본권 경합 해결 방법. 자,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주된 기본권. 자, 학교 정학용 내 극장 영역 금지. 자, 예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가 제한받는데, 자, 주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다. 자, 공무 단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자, 특별법 우선 원칙 적용돼서, 자, 공무 단위권만 적용된다. 자, 위 입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자, 법률 유보 원칙 2배인지 아니다. 자, 법률에 의한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다. 자, 법률 제재보다 가볍게 하위 규칙이 정한 경우에도 법에 없는 걸 새로 들어온 경우에는 자, 기본권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자, 기본권 제한 형식상 결서. 자, 법률로서 자, 법률에 근거한 자,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의 손상을 행위가 자, 명확성 원칙 2배냐 아니다. 자, 기본권적 중요한 사항은 자, 법률에서 직접 규율해야 된다. 자,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서 수단은 자, 최적 아니고 목적 달성에 기여하면 충분하다. 자, 침해 최소성 관점에서 기본권 제한은 자, 방법을 먼저 규제하고 그게 안될때 여부를 규제하라. 자, 국가적용의 선택적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 유일한 것이 할 필요는 없다. 자, 임의적 규정이 가능함에도 자, 필요적 규정을 두면 자, 최소 침해성 원칙 2배다. 자, 생명권의 제한이고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냐? 그건 아니라고 이제 헌법재판소 봤죠. 자, 초등학교 전교조사 영어교육 제한하는 거, 자, 인격 발현권 침해 아니다. 자, 제한은 하지만 침해는 아니다. 자, 수능을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기로 한 시행계, 자, 인격 발현권 제한한다. 자, 경찰조사 피의자에 대한 자, 촬영 허용 행위, 자, 인격권 침해냐? 자, 긍정,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 자, 수갑차고 조사받는 모습, 촬영 행위 다 인격권 침해다. 자,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건 인간의 존엄같이 침해한다. 자,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은 부모를 자, 인격권에 의해 보호된다. 자, 명예, 주관적, 내면적 명예 감정 포함 안 된다. 자, 객관적, 외부적 가치 평가만 포함된다. 자, 죽은 자, 사자의 명예에서는 자, 후손의 인격권 제한한다.
자, 법인 인격권 된다고 봤죠? 헌법재판소가. 자, 배아에 대한 결정권, 배아 성존재 배아. 자, 헌법상 권리다. 변호사들이 인맥 주소 공개하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인격권 침해한다. 자, 인간의 존엄성의 이중적 성격. 자, 개인적 방어권이기도 하고, 자, 국가 보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제한받는 경우권. 자,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냐? 대상이 사업자니까 양심의 자유는 제한을 안 된다고 봤고. 자,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 자, 명예권 침해한다. 방송사업자의 사과 행위. 자, 강제하는 규정이. 자, 인격권. 자, 양심의 자유. 자, 방송사업자니까 법인이다. 자, 인격권 침해. 자, 형사재판에서 사복작용 불허하는 거. 이거는 기본권 침해한다. 자, 민사재판에서 사복작용처럼 불허하는 건 자, 기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재판 출정 시 고무신 착용 강제. 단순히 신발 종류 정한 거니까 인격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네, 최근에 나온 헌법 결정. 긍정한다. 자, 자유권. 사회권자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자, 명시되지 않냐, 기본권. 자, 혼인의 출생자를 생부가 출생하지 못하도록. 자, 혼인 중 여자가, 네, 혼인 중 부녀가 애를 낳을 경우는 이제 생부 출생하지 못하도록 한 거. 출생 등록된 권리 침해다. 자, 태아의 생명권 주체. 자, 태아도 생명권 주체가 될수 있다. 자, 출생하지 못한 태아의 손해배상권을 부정하는 거. 자, 이것은 기본권으로 부음만 아니다. 자, 인간 생명 발달 단계에 따른 국가 생명 보호 조치 차별 가능하다. 자, 일반 살인죄, 영아 살해죄, 낙태죄. 자, 미군 기지 이전 지역 주민 자기결정권 제한 아니다. 자, 주방용 용물 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냐 아니다. 자,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장하기 위한 입법 의무가 존재하냐? 입법 의무 없다. 자,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생명권 보호 헌법적 가치가 충돌이다. 자, 연명 치료 중단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다. 자, 강장 통행 제지 행위,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아니고,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이다. 거주지, 체류지 아니다, 강장은. 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는지 금지하는 거,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 아니다. 자, 버스 전용차로 통행을 금지하는 거, 이것도 통행의 자유를 침해 아니다. 자, 면허 부정취득 시, 자,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자, 일반적 행동 자유 침해다. 자, 면허 부정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자, 이거 억울한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 침해다.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 아니다. 자, 피의자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작격 등 도권의 근거.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 자, 수용자 가족의 미교 수용에 대한 적격 공동권. 자, 인간의 존엄, 행복 추구권. 자, 생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자, 신체 자유 제한 아니다. 자, 일반적 행동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자,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과 사용하는 것.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용이 내 포함된다. 자,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자, 행복 추구권 침해냐 아니다. 정동 킥보드의 최고속도 제한. 자, 신체 자유 제한 아니다. 최고속도 제한이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도권 침해하느냐 침해 아니라고 봤고요. 자, 자기 낙태죄 조항이 자기결정권 침해하는데 침해한다고 봤죠. 자,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 요구 행위를 요구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 자, 일반적 행위자유권 침해하라고 봤고. 자, 사망 의료 사고 시 자, 조종사 자동 개시하는 거. 자, 사망이니까 중대하니까 일반적 행동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 자, 성년 후견인이 자,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하도록 한 것이 자기결정권 침해냐 아니다. 계약의 자유 원천은 자, 계약 체결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도 자, 계약의 자유에 포함된다. 자, 자동차 이용범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이것도 일반 행동도 자유권 침해다고 봤고요. 자, 혼인민자 가늠죄, 입법적 정당성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고. 자, 성매매자 처벌 조항, 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 자, 간통죄랑 혼인민자 가늠죄는 자, 자기결정권 침해로 봤죠. 자, 인수자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하는 거, 이거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봤고. 자, 법 앞에 평등 원칙이, 자, 입법권을 구속하는지, 자, 긍정, 자, 법 내용상향, 법 적용상뿐만 아니라 법 내용상의 평등도 포함된다. 자, 전과자가 사회적 신분이냐, 이것도 긍정되는데, 자, 누범가중 처벌하는 건, 자, 평등 원칙 위반가 아니다. 자, 출퇴근제를 업무상제로 인정하지 않는 거, 자, 통상의 출퇴근제, 도보로 가거나 자기 차로 가거나 이런 걸 업무상제 인정하지 않는 건, 자, 평등권 침해다. 자, 32조 6항에, 자, 근로의 기회가 우선적으로 부여된 대상, 자, 국가 유공자 상임금과 전몰 국영의 유가족, 자, 유가족은 전몰 국영의 유가족 말이다. 자, 유가족 본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 자,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 결정, 자, 완화된 비례 원칙, 자, 비례 원칙을 적용하지만 완화된 것이다. 유공자 본인, 자, 유공자 가족, 본인 아닌 가족 가산점 제도에 대한 심사 기준은 엄격한 비례 원칙이다. 자, 유가족 가족, 예, 10% 가산점 부여된 건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자, 공무원 연금과 산재보험 유족급여 수급권자 다 동일한 피고인이냐 아니다.
자, 공무원 연금까지 이건 산재보험. 자, 남자의 하나 명예 의무 부과. 자, 평등권 심의 심사 기준. 자, 자의금 전칙 적용했다. 자, 복수 점검 및 부점검. 자, 교원 자격증 소유자 가산점 제도 이원 연구 심사 기준. 자, 엄격한 심사를 했다. 자, 중대한 제안이라고 봤어요. 자,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자, 평등권 심의 심사 기준. 자, 자의 심사. 자, 주문 초소에 제척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거. 자, 인격과 평등권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 자, 부담금 문제. 자, 평등권 침해 심사 기준. 자, 자의금 지급했다. 선거운동 기획운동 원칙과 관련된 평등권 침해 심사 기준. 자, 완화된 합리성 심사. 자, 11조 1항 후문이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원격과 심사해야 되는 거 아니다. 자, 평등 원칙이 입법적인 구체적 읍보음을 부과하지 않는다. 헌법 평등 원칙은. 자, 제도 개선 과정에서 존재하는 차이는 당연히 정당화된다. 자, 평등 원칙 입의 심사 기준으로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자, 헌법상 헌법이 특별히 이제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자,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자, 평등 원칙 위반 요건으로 두 개의 비교 집단을 구분 가능해야 된다. 자, 집행 면제와 달리, 자, 집행 면제 다르게 집행 유예자에게 특례 규정을 아니한 것은, 자, 평등 원칙 위반이다. 주문의 취소 청구권자, 자, 직계 비속을 제외한 것이 평등 원칙 위반되냐? 네, 영향이 많이 받는 직계 비속 제외한 것이 위반된다. 자, 퇴직 후 폐지 상태가 확정된, 자, 군인과 공무원. 수급권에서 차별. 자, 군인과 공무원, 자, 의미 있는 비교 집단이고, 자, 퇴직 후 폐지 상태에 확정된 군인의 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건, 자, 평등 원칙 위반이다. 자, 퇴직 후 신법 시행 전, 장애 확정된 군인의 연금 지지 않는 건 평등 원칙 위배이냐? 자, 위배된다. 자사고를 후기 학교로 부정하여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는 것. 자, 평등권 침해냐? 침해 아니다. 자, 과학고는 인재 양성 필요하니까 달리 취급할 한 명의 이유가 있다. 자, 자사고 지원 학생 후기 학교 중복 지원 금지. 자, 중복 지원 금지하면 학교 못 가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평등권 침해다. 자, 부모 항쟁 보상에서 30일 미만. 자, 30일 미만 얼마 안 된다고 봐서 자, 직업 대상을 제외한 건 평등권 침해 아니라고 봤고요. 자, 외국 지사 순국 선열의 유족을 달리 취급. 자, 외국 지사는 본인이고 여기는 유족이니까 자, 본인에서 우대할 수 있다. 여기 평등권 침해 아니다. 자, 유공자 손자녀 중 연장자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자, 생활 수준 등을 고려. 생활 수준 고려하여 보상을 지급한 건 평등 친권 침해 아니라고 봤고요. 자, 이런 규정이 없던 그 지전의 규정은 우선순위 둔 거죠.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6.25 전물국민 자녀 중 자, 연장자로 선순위 둔 수급권자란 거 자, 평등권 침해라고 봤고요. 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자, 20세 이상으로 한 거, 자, 평등권 침해 아니다. 자, 수석교사를 교장이나 자, 장학관과 달리 취급하는 거, 합리적 차별이다. 자, 재외국민 영유아를 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 자, 재외국민 영유아 제외하는 거, 자, 평등권 침해다. 자, 혈우병 환자를 자, 출생 시기에다 기준으로 지금 달리하는 거, 자, 평등권 침해다. 자,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는 거, 자, 후보자 대리인자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건강보험검단 직원 선거운동 금지한 거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자, 평등권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 자, 국제협력요원과 자, 공익근무요원 국가유공자 보상을 제외한 거 자,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변호인 선임서 공공기관 제출 시 자, 지방 변호사에 경유하도록 한거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변호사 직무 공공성 크니까 자, 시각장애인 안마 시술 개설 독점 네, 시각장애인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독점제도, 자, 평등권 침해 아니다. 자, 3인 이하 채용에서, 야, 유공자 가짜 못하게 한 거, 자, 얼마 안 뽑으니까 가짜 못하게 한 것도, 자, 평등권 침해 아니다. 자, 근로기준 주요 사연적, 야, 외국인 산하 연수생이 적용하지 않는 거, 자, 평등권 심사는 자의금지를 했지만, 자, 침해한다고 봤고, 자, 1세대 3세대 이상 보유 양도자 중과세 규정, 평등권 심사기장, 자, 비례원칙, 36조 1항에, 혼인으로 인한 네, 차별이니까 자 혼인으로요 1세대 3주택 되는 경우 자 중과세 하는 것자 36조 1항 2배 된다 자 법률상 권리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 평등권 심사 가능하다 주민투표권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도 평등권 심사 가능하다 자 시혜적 법률 평등권 심의 자 광범위 입법 재량이 있으니까 자 현저하게 합리성 결여된 경우만 위헌으로 볼수 있다 자 광역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자 후원 일정 제외한 거 평등권 침해한다 광역 지자체장 돈 많이 쓰니까 자, 자치구 선거는 돈 얼마 안 쓰니까 제외한 것 평등권 침해 아니다. 자, 당사자 소송 국가 상대 가집행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거. 네, 합리적 이유 없으니까 평등권 침해 위반이다. 자, 공직자 재산 등록에 있어 자, 혼인한 여성은 달리 취급해. 이거는 평등권 침해 당연히 위배된다. 자, 유족 보상금 수급권자를 자, 보무증 1일에 한정. 자, 평등권 침해한다. 자, 공공기관 채용 시 자, 청년 할당제 조항이 평등권 침해하냐? 청년한테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